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맨해튼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경제학과의 방문 학자이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과의 성한경 교수님과 화상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요. 지금 미국 현지는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에 대한 관심으로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 상황 어떻습니까? 예,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선거가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는 11월 선거에 과반수 투표자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치르는 결선 투표이고요. 지난 11월에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한 명씩 투표자가 승리자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상원의원 선거에 비해서는 상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연휴 전까지만 해도 사전 투표율 추세가 11월 선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연휴 때 사전 투표율이 정체되면서 지난 대선에 비해 약 60만 표 정도 적게 사전적으로 투표하는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들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소 앞서가고 있고 선거 막판에 격차를 좀 벌리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격차가 2% 미만이고요.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공화당 거의 20표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 모두 전직, 현직, 차기 대통령, 부통령들이 모두 조지아주에 출동을 해서 유세를 벌렸고 어젯밤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서 특유의 그 대규모 유세를 벌리기도 했습니다. 각 후보들의 자질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선거 결과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시간으로 2시간 30분 이후에 선거가 마무리되는데요. 오늘 현장 투표 참가율이 높아서 공화당 쪽이 좀 유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워낙 지금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금융시장에서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결과를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집중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난 선거 결과에 따라서 향후 2년간 미국 상원을 어느 당이 장악할 것이냐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조지아주를 제외하면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인데요. 만약 민주당이 두 석 모두 차지하면 50대 50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상원의장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고 바로 상원의장은 당연직으로 부통령이 맡게 되니까 사실상 상원이 민주당에 의해서 장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의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그널로서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덜 혼란스럽고 순조롭게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코로나 극복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각 청문회도 아무래도 무난할 것이고요. 부정적인 시그널로서는 민주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면 민주당 내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는 정책들, 예를 들자면 프래킹이라고 알려져 있는 수압파쇄법이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는 쉽게 이해하면 셰일가스 채취 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은 화석연료에 대한 부정적인 법안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민주당이 모두 장악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 절대 법안이 아닌 상태에서 과연 친환경 법안들이 의회를 쉽게 통과할지는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과반이 되면 민주당 내에서 노골적으로 노선투쟁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전국 혼란이 생각보다 가중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와 관계없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화당과 협치를 어떻게 잘 이어가느냐가 국정을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원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됐을 때 긍정적인 면으로는 이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책 진행에 있어서 조금 순조로울 것이다. 그런 점을 짚어주셨고 부정적인 점으로는 기업들의 부담이 조금 크게 가해질 것이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서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접종 상황 어떻습니까? 예, 미국 내 백신 접종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예상되었던 것보다 속도가 빠르지 못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래 작년 연말까지 2천만 명 접종이 목표였는데
어제까지 배포가 되기로는 1,500만 이상 배포가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접종이 일어난 것은 500만 건 이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주요 이유는 앞서 선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절 연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을 전후해서 연말까지 사실상 행정적인 업무가 대부분 마비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느리게 처리됩니다. 한국도 연말에 뭐 휴가를 많이 쓰긴 합니다만은 특히 미국에서는 지난 그 작년 12월 마지막 2주간은 거의 업무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백신 접종이 매우 늦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최근에는 500회 이상의 백신을 무단으로 버리는 다소 어리둥절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어쨌든 더 빨리 더 많이 접종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한국에서 2월 중에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었는데요. 그런데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처럼 대규모로 빠르게 접종하지 않고 소수의 병원에서 접종해보고 부작용을 관찰한 다음에 아마 확대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나 유럽에서 승인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밖에도 지금 대선 결과가 확정되기 직전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불복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바로 내일이 그 의회에서 미국 대선 결과 확정인데요. 과거에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사기나 아니면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있고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선거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선거 책임자에게 전화해서 각종 엉터리 루머를 확인하라고 주장하거나 협박도 하고 본인 표를 차단하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그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나 아니면 민주당 측 변호사들은 이를 탄핵 사유에 준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법의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도 법적인 조치를 이 때문에 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막무가내로 선거 사기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이 그 공화당 내에서 여전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눈치를 보고 동조하는 공화당 상원 하원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사실상 과거에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소 의외스럽긴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권의 혜택을 보려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팬덤을 그대로 물려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내일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요. 예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그러면은 더 큰 문제는 남아있는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폭주할지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사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미국 오하이오주에 계신 성한경 교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